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카페 벨 에포크라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라고 하는데요. 시간여행, 타임머신에 관한 영화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예매율이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고 나와서 재미있는지 볼만한지 여러분들께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줄평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프랑스 영화 카페 벨 에포크 재미있게 잘 감상을 했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스의 감성이 느껴졌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이프에게 쫓겨난 주인공이 방황을 하게 되면서 하루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선택한 곳은 바로 1974년 5월 16일 자신의 와이프를 처음 만났던 카페 벨 에포크라는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타임머신이 등장을 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영화는 아니었고요. 세트장을 통해서 추억으로의 여행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 회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또 훈훈하게 그리고 낭만적인 감성들에 푹 빠질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직남 한주평 낭만으로의 초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